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되고 코로나19 방역 지침들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청소년과 청년 대상 겨울 수련회 일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교계 각종 단체에서도 동계 수련회를 열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진지한 눈빛과 뜨거운 기도 소리. 겨울 수련회에 임하는 참석자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청소년 전문 사역단체 브릿지 임팩트는 이달 초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2023 겨울 청소년 빔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빔캠프는 놀이와 집회를 결합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복음을 전하는 놀이 중심 캠프입니다. 집회 말씀을 전한 브릿지 임팩트 이사장 홍민기 목사는 우리는 이 땅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고 또 넘어질 것이지만 절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각 교회마다 교회 학교와 대학부,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 일정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는 명성교회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대학부 동계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수련회에선 말씀과 기도는 물론 찬양 콘서트와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장막과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심을 발견할 때 앞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수많은 고개들, 장막의 은혜와 이슬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백향목처럼 다 깊이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계수련회 참석자들은 수련회 기간 동안 받은 은혜와 감사의 순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코로나도 풀리고 또 처음으로 20살 돼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서 되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 속에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겨울 수련회. 교회와 단체 곳곳에서 진행되는 수련회 일정 속 다음 세대들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고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C채널 뉴스 하효진입니다.